그래서 오늘 완전 재밌었지? 응. 그래도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조심해서 들어가. 응. 사랑해. 나도. 그게 끝이야. 오늘 표정 왜 그래? 또 무슨 일 있었어? 또? 마치 내가 맨날 이러는 것처럼 말하네. 아니,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? 걱정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, 짜증나. 아니, 그래서 울지만 말고 얘기를 좀 해. 말하고 싶어도 눈물부터 먼저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. 하, 얘기를 해야 왜 그런지 내가 알 거 아니야? 답답하다, 진짜. 너 어제 몇 시에 들어갔어?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? 야, 넌 왜 자꾸 내 사생활에 간섭이야?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너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. 그저께도 그렇고 또. 야, 잔소리 좀 그만해. 너가 내 엄마냐? 우리 자기 잘 지내? 우리 어제 봤는데 왜 또 전화했어? 아유, 우리 못 본 지 하루 됐잖아. 보고 싶어 전화했지. 나 오늘 하루만 혼자 있으면 안 될까? 나도 충전 좀 하게. 와, 그러면 나랑 얘기하는 게 기빨린다는 얘기야? 나 이번 주 주말에 친구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? 걔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거든. 진짜 미안해. 야, 너 저번에도? 아, 진짜 미안. 이번 딱 한 번만 부탁할게. 야, 이제 우리 만나는 횟수 좀 줄이자. 나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아.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. 나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. 너도 그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하고 좀 그래. 야, 그래서 너 말 다 했어? 아니, 기왕 얘기한 거 끝까지 얘기할게. 너 재작년 7월쯤에 남사친 만난 거랑 작년 11월에 데이트하다가 중간에 아무 말 없이 가버린 거랑 이거 말고도 내게 더 있는데 얘기해줘. 그래, 미안해. 그 미안하다는 말 좀 안 하면 안 돼? 차라리 화를 내. 아, 미안. 너 어제 만난 애 누구야? 어? 나 친구 만난 거 어떻게 알았어? 너 인스타 보니까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더구만. 나한테 얘기 정도는 미리 해주면 좋겠는데. 나 오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 있어서 완전 기분 별로야. 무슨 일 있었는데?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가 잘못했네. 그 부분은 확실히 너가 고쳐야 할 듯. 야, 너 그렇게 먹으면 살쪄. 좀 있으면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. 크크. 야, 왜 이번에 내 편 안 들어줘? 사귀는 사이면은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? 아, 미안해. 나 잠깐 졸았어. 잠깐 졸기는 쥐뿔. 분명 또 롤하다가 늦게 잤겠지. 자기야, 분명 내가 약속 중간에라도 잠깐 전화 달라고 했잖아. 하루 종일 전화 안 되는 게 말이 돼? 아니, 친구들끼리 정신없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.